안녕하세요. 새벽 감전 인프피 라디오입니다.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 헤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그 전에 라디오 헤드다 하고 들어오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영상은 전문적인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저의 개인적인 라디오 헤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와 라디오 헤드다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뒤로 가시면 됩니다. 라디오 헤드와 토킹 헤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그 전에 일단 저번 영상에서 제가 워딩들이 조금 많이 센 부분도 있었고 또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싶고 항상 더 잘 만들어 봐야겠다.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결과물은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.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제 그런 실수들도 일단 남겨두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더 잘해야지, 녹음을 더 잘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안 좋은 음질과 불편한 워딩들을 그냥 재미로 즐겁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영상들이거든요. 물론 그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고 기록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16강전이 하거든요. 16강전 기대되네요. 16강전을 보고 다른 후기 영상을 그것도 올릴까 생각해봅니다. 그러면 이제 라디오 헤드와 토킹 헤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라디오 헤드는 영국의 락 그룹입니다. 90년대 대표 락 그룹입니다. 편의상 록 그룹, 락인지 록인지 어쨌든 둘 다인데 락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이고요. 이 라디오 헤드라는 이름이 생소하잖아요. 이 라디오 헤드는 그 토킹 헤즈라는 이것도 이 그룹도 영국 그룹인데 이 영국 그룹의 토킹 헤즈의 영국 그룹에 있는 라디오 헤드라는 곡이 있거든요. 그 곡을 따서 자기 밴드의 이름에 붙인 겁니다. 이 토킹 헤즈도 굉장히 유명한 밴드거든요. 락 밴드인데 이분들의 곡도 참 좋아요. 약간 신나거든요. 신나는 곡도 있고 우울한 곡도 있는데 이분들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곡, 명곡들이 많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다음에 토킹 헤즈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. 어쨌거나 이제 왜 그럼 이 토킹 헤즈의 곡을 라디오 헤드가 자기 밴드의 이름으로 쓸 만큼 좋았다는 거겠죠? 그래서 그 라디오 헤드라는 그 곡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밴드 이름에 붙입니다. 그리고 이 라디오 헤드의 프론트맨은 톰 요크라고 하고 이 사람이 싱어입니다. 나머지는 생략할게요. 제가 알고 있는 건 톰 요크밖에 없어가지고요. 그리고 이 라디오 헤드 하면 제일 대표적인 곡이 크립이거든요. 크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약간 찌질이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. 하여튼 그 곡이 제일 유명해요.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들어보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거든요. 한번 들어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이 크립이란 곡으로, 크립은 이제 라디오 헤드의 1집 수록곡입니다. 이 크립이란 곡으로 저는 라디오 헤드를 알게 된 건 아니고요. 제가 이 라디오 헤드에 대해서 왜 이 그룹을 알게 됐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,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영화 극장에서 봤거든요. 근데 이 라디오 헤드의 곡이 그 로미오와 줄리엣 OST에 쓰였어요. 두 곡이 쓰였는데 그 중에 한 곡이 토크쇼 호스트라는 곡입니다.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1996년도 작품이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라디오 헤드의 수록곡이 있는데 그 곡 중에 한 곡이 토크쇼 호스트입니다. 토크쇼 호스트 곡이 나올 때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심에 잠긴 얼굴로 해변가에 앉아 있는 장면이고, 이제 약간 그 장면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때 이제 토크쇼 호스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.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사람들이 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얼굴을 보면서 와 이렇게 감탄할 때 저는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음악,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굴까?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? 정말 궁금했거든요. 그리고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도 이 라디오 헤드의 엑시트 뮤직이라는 곡이 쓰이거든요.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남은 건 라디오 헤드 곡이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. OST를 누가 불렀는지 너무 궁금해서. 그러니까 라디오 헤드라는 그룹인 거예요. 그래서 그 그룹의 2집을 듣게 됐죠. 1집은
이미 이제 그 크립으로 성공한 밴드였고요. 이 집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영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. 이 집 거의 대부분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요. 3집이 오케이 컴퓨터라는 앨범 제목인데요. 이 오케이 컴퓨터라는 3집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1, 2, 3집이 다 성공을 했죠. 예. 네, 그런 네, 대단한 그룹입니다. 네, 제가 이 라디오헤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력을 찾아봤는데요. 제가 2007년 앨범까지 들었더라고요. 2007년까지 네, 레인보우 앨범까지만 듣고 그 뒤에는 안 들었는데 어쨌거나 네, 이 라디오헤드는 특징이 약간 가사가 우울해요. 가사가 우울하고 음악도 우울해요. 네.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밝은 곡들은 많거든요. 근데 이 우울한 감성을 노래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톰 요크가 작사 작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감성이 그 우울한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분의 곡들을 즐겨 듣는데 사실 너무 자주 들으면 같이 우울해져요. 우울한 곡을 들으면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너무 자주 들으면 안 되고 약간 우울할 때 우울한데 그 마음을 좀 풀고 싶을 때 한번 들어주시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 이거야. 근데 나처럼 우울한 사람이 또 있었어.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듣거든요. 그래서 라디오헤드의 대표곡으로는 아까 크립이 있고 그리고 하이엔드라이 이런 곡도 있고요. 그 다음에 No Surprise 제가 말하는 이 곡들은 다 초기 앨범 곡들입니다. 그때 90년대 때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한번 찾아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.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냥 그 유튜브에서 라디오헤드를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. 가사를 해석한 영상들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추천드립니다. 어쨌든 락 그룹이긴 한데 시끄럽지 않고 약간 서정적인 락이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 가사들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가사들이 있거든요. 가사 해석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. 꼭 뭐 안 들으셔도 됩니다. 오늘은 라디오 헤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락 그룹들을 얘기해드리고 싶네요. 이 라디오 헤드의 영향을 받은 락 그룹들이 많거든요. 뮤즈라든지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